서울의 한 어린이 공원. 지난해 서울시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적용해 조성한 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재정비하고 CCTV를 설치했으며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준이 적용된 공원은 서울에 총 4곳.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하는 공원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등 공원별 맞춤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까지 안전 취약 공원을 우선으로 CCTV를 대폭 확충하고 공원 전담 자율 방범대를 선정해 공원 내 외부 합동 순찰과 근무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경찰청이 주로 전담했던 공원 순찰 분야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적으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취약 시간대와 취약 공원 위주로 경찰이 배치되고 각 자치구에서도 공원별 책임 구역을 정해 수시 순찰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날을 위한 공원 관리 종합대책도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원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서 미아 방지하는 미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게 내용이 있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매점이나 화장실 같은 주요 편의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하고 서울시, 서울경찰청, 시민이 함께 협력해 보다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